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우리 어떤 종목부터 좀 뒤를 돌아보면서 주의를 해볼까요? 네, 오늘 GS 리테일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. 네. 뭐 오늘 시장이 좀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적도 뭐,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. 그렇죠? 네, 실적이 네. 어닝 쇼크 2분기 나왔는데 엄밀히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던 게 그렇죠. 약간 그 페미 논란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GS 뭐 불매 운동 네. 뭐 이런 것도 있었죠. 네, 악재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2분기 실적이 좀 평소보다 좀 낮을 수 있다라는 약간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뛰어넘는 좀 실적 악화가 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원래 어떤 그런 논란을 제외하고도 약간 비용 증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실적을 좀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매출은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을 좀 급감하는 요인이 네.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비용 증가라는 이슈 자체는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네. 오히려 계속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어찌됐든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외부 활동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편의점의 매출도 혹은 수익성도 좀 줄어드는 약간 불안적인 요소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의점주들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에서 성장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최근 뭐 7월 한 달 흐름을 보시면 거의 뭐 반등, 다운 반등 없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줬고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올해 형성되었던 저점대 한 3만 4천 원대를 좀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행보 혹은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GS 리테일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이 편의점 매출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이 전체 GS 리테일 그 수익 구조에서 편의점 차지하는 비용이 꽤 있습니까? 네, 네. 그렇죠. 뭐 전체가 그러니까 GS 리테일이 이제 편의점하고 일반 슈퍼가 네네. 있는데 슈퍼는 사실적으로 그게 큰 수익이 되고 있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제 거의 이제 철수하는 맞아요. 이런 흐름이었고 지역에서도 보면 슈퍼마켓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네. 편의점 쪽으로 집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쪽 사업 부분이 잘 좋았다가 좀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게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네.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GS 리테일은 좀 당분간 주의해달라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또 후방 주의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오늘 뭐 여름이기도 하고 워낙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쵸? 뭐 관련된 네. 기업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. 네. 태경 케미컬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. 최근 약간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까 제가 뭐 GS 디테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그 배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. 없는 구조거든요. 네. 또 날씨가 또 많이 덥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도 음료라든지 모든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 뭐 탄산 냉매 같은 게 있네요. 네, 냉매 그러니까 네.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탄산수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과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한 그 매출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산업력, 액체 탄소 같은 경우도 조선업황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. 조선업 네. 관련돼서 매출이 좀 대부분 잡히는데 뭐 조선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놓여 있고 앞으로 최소 2, 3년 동안 계속 상승 사이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성장세, 매출 증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탄산가스의 가격이 원재료의 가격은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품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제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그 태경 케미칼이 6월 달에 6, 7월 달 한번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최근 한 2주 정도 좀 횡보세를 보여줬지만 저는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. 작년에도 한번 8월 달에 강하게 상승하고 한두 달 정도 쉬어주고 또 연말에 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횡보해주고
또 이번에도 상승하고 횡보한다라면 저는 여기서 크게 뭐 급락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횡보를 좀 더 하거나 혹은 횡보에 다시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늘 같은 하락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태양케미칼이 내수와 해외 그 매출 비중은 어때요? 뭐 여전히 좀 이제 아무래도 내수 비중이 좀 높긴 하죠. 대부분이 국내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뭐 하지만 국내 내수 자체가 탄탄하고 말씀드린 대로 점유율 상당히 그 1위 점유율이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주의하기보다는 너무 걱정 마시라는 말씀, 좀 안전하게 보시는 태경케미칼 좀 후방 돌아봤습니다.